특별히 이렇게 말씀을 사모해서 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은혜로 우리 모두의 심령, 심령에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이번 그 며칠간 말씀의 주제를 성령과 동행하는 삶, 이런 주제로 여러분과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오늘은 첫 시간에는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는 주제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성령 하나님과는 매우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여러분은 이미 크게 경험하고 계시죠? 예, 성령 하나님이 그러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제가 이렇게 성경을 제일 처음부터 살펴보니까 성경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사실 거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본 말의 의미로는 하나님들이 이 하나님의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이 딱한 존재만 계신 것이 아니고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이 공동의 사역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1장 2절에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이렇게 수면을 덮으시더라. 이 어미새가 날개로 이렇게 새끼를 덮듯이 하나님께서 이 천지 창조의 첫 장면에 바로 그런 아름다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은 제일 처음 창조 때부터 역사하셨던 분이시죠.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덮였던 그첫 천지 모습에 하나님의 신이 강력한 힘과 또 에너지와 사랑으로 이 땅을 덮으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빛이 있으라 하면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서도 이런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 혼돈하고 공허하고 또 흑암이 덮이는 그런 인생의 삶이 혼돈에서 질서로 그리고 이 공허에서 충만으로 그리고 이 흑암에서 또 광명으로 우리 인생이 변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성령의 창조의 역사가 우리 삶에 없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이 삶의 우리 창조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아무리 넉넉하든지 또 뭐 삶의 성공을 많이 거두셨든지 지위가 높든지 뭐 권력을 가졌든지 그 인생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헤맬 수밖에 없습니다. 이 혼돈이라는 말은 복잡하다 이거죠. 뒤죽박죽이 인생이 내가 왜 사는 것인가? 도대체 뭐 때문에 나는 이렇게 매일 밥을 먹고 일하고 뭐 때문에 사는 것인가? 인생의 이 삶이 복잡한 것입니다. 이 정리가 안 되는 것이죠. 이 혼돈하고 그다음에 공허하고 공허하다는 것은 무의미하고 삶이 허무한 것입니다. 돈을 벌어도 허무하고 또뭐뭘 이것저것 해봐도 허무하고 인생의 의미를 못 찾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인생의 삶에 중요한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희망, 장래에 대한 희망을 찾지 못하고 절망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처음 창조 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할 때 성령께서 이미 땅 위에 운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더라. 오늘 이 성령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동행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큰 우리 이 특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처음에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말씀할 때 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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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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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는 거 보면 하나님은 삼위로 계시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적어도 둘 이상이 계셔야 우리 우리 우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이 삼위 하나님께서 매우 아주 긴밀하게 서로 의논하시고 어떻게 우리가 사람을 만들까 이렇게 아주 깊은 대화와 또 의논을 하는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만들어졌다 할 때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외적인 우리 외모도 하나님을 반사하고 우리의 품성도 하나님을 반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삼위 하나님처럼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 그런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 삶의 99.9%는 관계 속에서 움직입니다. 관계. 삼위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삼위가 끊임없이 깊은 관계와 친밀한 그 교제와 의논을 나누시면서 사람을 만드시고 또 이 천지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내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이 관계적 존재로 계시듯이 우리 인간의 모든 삶은 관계 속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남자 여자가 만들어지고 또 자녀가 생겨서 부모와 자녀 그 다음에 또 이웃과의 관계 이 모든 관계 속에 사는 것이 인생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 관계가 망가지면 삶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뭐 아주 좋은 뭐 직장을 어떻게 들어가서 뭐 연봉이 몇 억씩 된다 이렇게 해도 그 바로 위에 상사와 관계가 나쁘면은 그 직장 생활은 불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러분의 자녀가 뭐 아주 좋은 뭐 신부감, 신랑감을 만나 결혼을 했는데 이 두 서로가 관계가 좋지 못하면은 그 결혼 생활은 불행하게 되죠.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삶에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히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가만히 이렇게 보시면은 물론 생활 습관이 잘못돼서 건강이 망가지는 경우도 있지만은 관계가 망가지면서 이 병이 오는 경우가 훨씬 많이 있습니다. 거의 모든 이 병은 마음의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죠. 관계. 관계입니다. 남편 아내 관계가 서로 좋지 못하면 그 남편과 아내는 병이 쌓이게 되어 있죠. 부모 자녀가 관계가 좋지 못하면 그 벌써 몸에 병이 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는데 바로 관계적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크게 한 세 가지 관계가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은 그 삶이 아주 행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사람 간의 관계가 있습니다. 수평적 관계.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 부모와의 관계, 또 형제와의 관계, 모든 관계가 이것이 아주 원만하고 좋으면은 그 삶이 행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내가 나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다른 말로 자화상이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셀프 이미지라 이렇게 하죠. 아, 나는 뭐 항상 뭐 이게 못났어. 내가 또 과거에 뭐 이렇게 삶을 제대로 못 살았어. 이렇게 항상 자기 자신을 학대하고 자기 자신을 열등하게 취급하게 되면은 이 스스로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세 관계가 모두 건강한 상태를 구약 성경에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우리 삶을 건강하게 만드는 비결도 뭐 좋은 걸 음식을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보다 더 근본적인 것은 이 관계가 건강해져야 합니다. 이 관계가 어디 틀어진 것이 없는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내가 뭔가 아직도 품고 있는 죄가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지 못한 내 어떤 욕심과 탐욕을 버리지 못한 것이 있는지, 또 아무개를 내가 이웃 간에 용서하지 못하는 이 원한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망가뜨리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이든 우리 일상생활에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이제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도와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 이런 이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우리가 건강하게 회복할 때 우리 몸도 건강해질 뿐 아니라 우리 삶이, 인생이 행복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행복이라는 것을 바르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피차가 누리는 만족스러운 경험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관계 속에서 얻는 만족이죠. 근데 관계는 다 틀어졌는데 뭐 좋은 걸 찾아 먹고 뭐 운동은 열심히 한다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뭐 조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우리의 관계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삶이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을 죄라 그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상태, 깨어진 관계를 죄라 그럽니다. 죄는 이 모든 관계를 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게 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이웃을 미워하고 분노하게 하고 복수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학대하고 아니면 지나치게 우월감에서 교만하게 하고 이게 다 관계가 깨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특별히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해서 우리 관계를 잘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또 우리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도 회복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이번 기간에 우리 모두가 영육 간에 강건한 우리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성령 하나님은 이처럼 처음 성경 처음부터 삼위 하나님의 한 분이었습니다.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분들은 이 성령을 하나님의 능력이다, 권능이다, 뭐 병 고치는 은사다 이 정도로 어떤 하나님의 힘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은 그런 하나님의 어떤 힘이 아니고 그걸 포함해서 하나님 자신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우리 신약 성경에 오면 이것이 분명해집니다. 구약에는 우리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서 그분이 도대체 뭐 몇 분이 계시는 것인가 이렇게 확실하게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구약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 저 이사야 6장에도 이 스랍 천사들이 노래할 때 창호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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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번 외칩니다. 이게 많은 신학자들은 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와도 또 이 네 생물이 찬양할 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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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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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찬송가에도 그게 나오죠.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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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 삼위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우리 작사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은 삼위로 계셨습니다. 이분들은 매우 친밀한 관계로 창세기 1장부터 소개되어 내려옵니다. 이 삼위 하나님이 인간이 죄로 인해서 관계가 깨졌을 때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속주로 오시기로 자원하셨고 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마치신 다음에는 또 다른 보혜사 우리 성경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의 그 다락방에서 하신 말씀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아버지께 이제 기도하겠으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곧 앞두고 돌아가신 다음에 하늘로 이제 승천하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고 그를 대신하여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누구신가? 또 다른 보혜사죠. 또 다른 보혜사. 이 보혜사라는 말은 본 말로 파라클레이토스라 하는 말은 우리 곁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부름을 받은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 옆에 와서 우리를 도와주도록 보내심을 부름을 받은 분이죠. 보혜사. 그런데 여기 이 본 말의 의미로 보면은 또 다른 보혜사다 할 때 이 또 다른 하는 이 다르다 하는 말이 이 원 성경의 말로는 알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알로스. 이 알로스라는 말은 똑같은 내용, 똑같은 그 어떤 그 존재의 또 다른 한 존재를 말합니다. 뭐 사과가 똑같은 사과들인데 그 사과 이 한 개 말고 또 다른 한 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가 계시는데 그 보혜사가 계셨지만은 그 보혜사는 이제 하늘로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그 앞에 계셨던 보혜사와 똑같은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사랑의 그 은혜를 가진 분이시고 능력을 가진 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헤테로스라는 말은 또 헬라 말의 헤테로스라고 다르다는 말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똑같은 물건, 똑같은 내용의 다른 한 개를 가리킬 때는 알로스라는 말을 사용하지만은 완전히 다른 것, 뭐 사과와 돌멩이라든지 완전히 종류 자체가 다른 것을 가리킬 때는 헤테로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할 때 또 다르다 하는 말은 알로스 파라클레이토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 말은 원래 있던 보혜사와 똑같은 다른 한 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면 원래 있던 보혜사가 누군가? 원래 보혜사는 누군가? 또 다른 보혜사가 오겠다 그랬으니까 원래 있던 보혜사는 누군가? 그 원래 있던 보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가 이 한글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 보혜사를 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만은 이 헬라어 원 성경에는 이 요한만이 이 말을 썼습니다. 요한, 사도 요한. 사도 요한만이 보혜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성경을 가르켜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은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게 파라클레이토스입니다. 다른 말로 보혜사가 있으니 말이죠. 우리에게 보혜사가 있으니 그 보혜사가 누구냐?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습니다. 보혜사. 이 원래 보혜사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그분은 당신의 사역을 다 마치고 33년 사역을 마치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떠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이 제자들을 고아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또 다른 보혜사가 누구죠? 바로 성령 하나님이죠. 성령 하나님. 자, 그래서 아까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이 약속을 여러분이 믿으십니까? 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16절에 하신 이 약속을 만약 믿으신다면은 또 다른 보혜사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겠다고 하신 약속대로 오늘 여러분과 제 곁에 또 여러분의 가정에서 매일 생활하실 때 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성령께서 항상 같이 계시다는 사실도 믿을 수 있죠.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지금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신 이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누리고 사는 것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 죄된 본성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영접은 했지만
이 보혜사 성령의 도움을 매 순간순간 받지 아니하면은 이 인간의 죄된 본성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인간. 또 유혹에 넘어지고 또 죄에 빠져서 우리가 실패하게 되고 신앙생활이 약화되고 삶이 무력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영원토록 우리에게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보혜사 성령과 매일 동행하는 삶이 아주 필요합니다. 아주 성령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받아야 우리가 죄를 승리할 수 있고 복음의 담대한 증인이 될 수 있고 또 우리 신앙생활의 이 품성의 변화를 이룰 수가 있고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우리의 이 신앙생활의 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과 똑같은 하나님, 그분과 똑같은 신성의 하나님이시고 똑같은 사랑을 가지신 분이시고 능력을 가진 분이시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오늘 우리와 매일 같이 계시고 영원히 같이 계신다니까 이거 보통 축복이 아니죠. 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3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비록 인간의 이 죄된 몸뚱아리 이것은 뭐 별것 아니지만은 이 죄의 몸뚱아리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그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속에 영원히 거하신다는 이 약속은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의 축복을 성경은 충만하게 누려라 이렇게 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원하시죠? 네, 저도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저도 사모합니다. 저는 아침마다 일어나면은 제가 제 기도하는 방에 앉아서 기도할 때 오늘 하루 정말 성령 충만을 달라고 매일 기도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제가 성령 충만보다도 뭐라고 기도하는가 하면 오늘 하루 이 삼위 하나님으로 저를 충만하게 해라.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삼위 충만 오늘 하루 아주 삼위 충만하게 해라. 그리고 이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해달라. 오늘 하루 삶에 나를 공격하는 이 어둠의 악한 마귀와 그 세력을 완전히 오늘 소멸해달라고 기도. 저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위해서도 똑같이 기도하죠. 제가 우리 자녀들 또 가정 이름을 부르면서 오늘 하루 이 아이들의 삶에 삶이 충만. 그리고 악한 마귀의 세력은 아주 완전히 소멸해요. 또 제 가족만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제 이제 일가 친척들 가정 한 가정 제가 쭉 돌아가요. 또 뭐 저희 이제 집안만 기도할 뿐 아니라 제가 이제 또 우리 함께하는 이 대학의 또 여러 교수들, 또 직원들 전체 이름을 기도 노트에 쭉 이렇게 적어놓고 한 번씩 쭉 또 우리 한 5천, 한 5, 600명 된 학생들이 있습니다. 3, 6대학 그 학생들 일일이 제가 이름은 다 기록할 수 없지만 오늘도 우리 학생들 하루 삶에 어디에서 뭘 하든지 그 학생들의 삶에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그들의 삶에 임해 주시고 어둠의 세력을 완전히 소멸해라. 또 우리 대학의 이제 이 동문들 뭐 한 3, 4만 명 아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졸업해 나간 동문들이 다 어디에 있는지 오늘도 그 우리 대학 동문들 가정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삼위 하나님이 아주 충만하게 그들의 삶에 역사하라. 그리고 그들을 악한 마귀와 공격하지 못하도록 오늘도 어둠의 세력은 다 제거해라. 기도하고 부탁합니다. 뭐 제가 이래 우리 이 학교만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교단에 5개 합회 사업이 여러 교회들 우리 여러 교회 기관들이 있습니다. 기관들 우리 여러 성도들
조금 더 나아가면 우리 한반도, 이 남북의 8천만이 동족들, 오늘도 이 한반도에 하나님의 삼위의 권세가 이 땅을 지켜라. 국제적인 정세에서 이 한국의 여러 참으로 어렵고 위태한 상황들도 자꾸 전개되지만 하나님의 권세가 이 땅을 지켜라. 그래서 이 민족이 마지막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 크게 세계 복음화의 사업에 이 한국 백성들이 크게 쓰임 받도록 복을 주시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민족 삼위 충만 믿고 아침마다 기도.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74억 인류 그리고 여러 이 세계 지금 정상들로 세워놓은 여러 지도자들 그들 마음 속에 오늘도 이 삼위 하나님이 충만하게 임재해 주시고 악한 마귀의 세력들이 오늘도 소멸하게 해달라. 이 땅을 오늘도 구원해라.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 자, 이 성령 하나님의 축복을 아침마다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죠. 자,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은 하나님께 이제 제가 또 하루 할 일들의 이 업무들을 쭉 제가 하나님께 또 놓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께서 제 삶의 필요를 도와주십니다. 하루에 중요한 뭐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고 또 맡기면 하나님께서 또 선이 도와주십니다. 우리 여러 성도들의 삶에도 그럴 것이고 또 우리 아마 이미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경험들을 누리고 계시라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경 에베소 5장 18절에 나오는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하는 이 말은 이 헬라 원말로 우리 읽으면은 이거는 현재 수동태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말에서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인 동작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를 들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일곱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기를 또 뭐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이 마지막 때 해당한 라오디게아. 근데 그 일곱 교회마다 똑같이 반복되는 것이 있는데 이기는 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일곱 교회에 다 성령께서 말씀을 보내시는데 공통적인 말씀은 이기는 자에게는 약속을 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는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 또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는 이기는 그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는 뭘 약속했습니까? 지금 이 마지막 시대는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 해당한데 라오디게아 시대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거기 이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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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오는 이 말이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이게 헬라 말에서 현재형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든 우리 인생 삶에서 한 번 이기고 어쩌다가 한 번 이기고 이렇게 이기는 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계속적인 승리를 하려면은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받지 않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에 성령의 도우심을 날마다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으로 되어 있지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약속.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은 하나님이 성령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약속을 믿으시죠? 네,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이 약속을 우리가 믿어야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성령 충만 받으면 뭐 방언이 터지고 또 뭐 내가 안수하면 뭐 다른 사람 병이 낫고 뭐 이렇게 그 귀신이 나가고 뭐 이렇게 권능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능. 물론 성령께서 그런 권능을 가지고 계신 것도 사실입니다만은 성령의 열매를 소개하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을 보면은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뭐가 나오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성경을 줄줄 다 외십니까? 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히 임한다는 것은 우리의 삶에 이 사랑이 점점 커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건 다른 말로 말하면 내 삶의 원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 성령 체험을 크게 가졌다고 해서 뭐 권능 뭐 이렇게 남들이 행사하지 못하는 뭐 신기한 능력을 이렇게 나타낸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삶 속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남편이든 아내든 며느리든 시어머니든 또 내 이웃이든 내 삶을 억울하게 했던 사람이든 내 삶에 크게 손해를 끼쳤던 사람이든 내 앞길을 막았던 사람이든 그런 여러 원수와의 관계가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충만을 통해서 그 은혜로 이 원수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내 마음이 점점 커지는 것이죠. 넓어지고 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오래 믿게 되면은 내 마음이 점점 넓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냥 뭐 손해를 절대 안 보겠다고 이렇게 한다든지 뭐 내 이익을 먼저 챙기려고 한다든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그는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뭐 이렇게 성령 받기 위한 집회를 가끔 저도 이렇게 일반 어떤 뭐 순복음 교회나 뭐 이런 교회 할 때 제가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 집회한 데가 제가 한 주일 같이 참여해서 같이 거기서 밥도 먹고 같이 뭐 매 하루 한 번씩 막 저녁마다 집회를 하는데 안수도 하고 뭐 방언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가서 성령을 받아와서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신비 체험을 하네. 신비 체험은 뭐 하는 경우가 있어. 막 방언이 터지고. 제가 갔는데 그 옆에 그 뭐 한 뭐 한 2,000명씩 이렇게 모이는 것 같아. 그 뭐 큰 홀에 이렇게 매 저녁 시간마다 예배하고 설교하고 막 원하면은 그 목회자들이 한 수십 명이 흩어져가지고 안수 기도도 해주는데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안수를 이 중학생에게 이렇게 안수를 해줬는데 그 안수했더니만 이 여자아이가 여학생아이가 막 그냥 뭐 방언이라고 막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무슨 말이 저도 못 알아듣는 말인데 뭐 어느 나라 말인지 모르겠어요. 막 떠들고 막 계속 막 나오는데 그쵸 이 말이 안 그쳐지는 것입니다. 그 집회가 끝나고 이제 좀 쉬었다가 다음 집회를 시작하는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말이 그냥 이 아이 여자아이가 그 엄마가 같이 왔는데 우리 애가 그치질 못한다. 이게 막 나오는 그치질 못한다. 그래 좀 그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그 목사님이 가서 또 머리에다 손을 또 안수하고 이렇게 했더니 또 그쳤어요. 제가 옆에서 이렇게 가만 보니까 이게 그런 성령 충만은 저는 별로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뭐 그냥 막 이렇게 자기 통제를 할 수 없는 그런 막 말이 막 터지는 것입니다. 요즘에 하여튼 뭐 이런 건 성령의 강조는 많이 있는데 성경이 말하는 정말 이 천지 창조 때부터 인간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던 그 참 성령 하나님의 충만을 받아 사는 아름다운 모습의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때로는 조금 극단적으로 간 그런 이 성령 충만은 그게 옳은 것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우리는 인격적인 우리의 삶을 창조하시고 항상 세상 끝날까지 영원토록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그 고마우신 인자하신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날마다 충만함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 충만이 우리 삶에 아름다운 열매로 나타나겠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잘 하느냐 못하느냐를 한번 이렇게 스스로 진단해 볼 수가 있는데 그 제일 확인하기 좋은 곳이 어디냐면은
그 집안이 자기 가정입니다. 가정. 남편, 아내, 부모, 자녀. 거기서 이 신앙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가 앉을 때는 정말 신사숙녀인데 집에 들어오면 막 그냥 성질이 불같고 막 이렇게 하면은 그건 아직 성령 충만을 제대로 받은 것인지 모르겠어요. 우리 정말 성령 충만이 어디서부터 나타나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부터 나타나요. 가정에서 이렇게. 그래서 대화가 가정에서 좀더 부드러워지고 오래 참는 이런 마음이 생겨야 되고 서로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이 커져야 되고 그래서 그 가정생활이 편해져 이 평안함이 아까 말한 샬롬이 있어야 합니다. 평화가. 가정은 항상 우울하고 긴장이 늘 이렇게 이 조바심이 막 차고 막 이렇게 늘 그러면서 뭐 교회 가서 찬송은 부르고 기도는 많이 하고 오는데 가정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면은 관계가 행복하지 않다면은 그 굳이 뭐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고 이웃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는 이 관계의 회복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성령 충만을 날마다 받으라 이렇게 하는 말씀을 우리 여기 실물 교훈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본을 제가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실물 교훈이란 책 139페이지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하여 항상 아버지께로부터 받으셨다. 그는 매일 아침 여러 시간 동안 아버지와 교통하심으로 하늘의 빛을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준비를 하셨다. 그는 날마다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으셨다. 이 땅에 우리의 모본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봐도 예수께서 일어나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에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때로는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그 예수님이 기도는 뭐에 이게 중요한 내용과 연관되는가 하면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날마다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른 아침에 여러 시간 매일 아침 여러 시간 아버지와 이렇게 기도로 교통하시면서 성령의 새로운 침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제 혹은 작년에 아니면 왕년에 내가 신앙이 뭐 굉장한 체험을 했더라도 이 오늘 내가 성령 충만을 소홀히 하면은 그 과거의 경험이 오늘의 나를 지켜주지를 못합니다. 신앙생활은 마치 이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 같아서 이 죄의 본능을 따라 그냥 마음을 놓으면은 그냥 우리는 쓸려 내려갑니다. 인간은 이 죄로 기울어지는 이 본성을 타고납니다. 유전적으로 타고납니다. 그래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여러분과 저는 다 죄로 기울어지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서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냐면은 그 아직 뭐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 아이가 조금 뭐한 살, 두살 이렇게 아주 어린 아기가 자기 장난감을 옆에 아이가 못 가지게 하는 걸 보면은 그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죠. 막 욕심내고 하는 거 보면 이게 본능적으로 사람은 죄로 기울어지는 성향을 타고난 거예요. 이 성향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이걸 거슬러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길로 가는 데는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성령의 침례가 필요합니다. 그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예수님은 여러 시간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침례를 날마다 새롭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의 중요한 비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른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죠. 사도행전 13장에 안디옥 신자들이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명칭을 받았다 이렇게 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의 무엇을 따르는 것입니까? 그냥 예수 이름만 부르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입니까? 교회만 이렇게 공간적으로 왔다 갔다 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 줘야 되죠. 그리스도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은 제가 보니까 늘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른 아침에 아버지 하나님과 오래 이렇게 기도로 교통하시면서 성령의 충만을 날마다 새롭게 받으셨고, 그 다음 두 번째는 하루 종일 남을 위해 사셨습니다. 그의 생애 삶의 목적은 남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병을 고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고, 오늘 우리의 삶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 이렇게 할 때 우리 삶의 참 중요한 한 부분은, 특별히 우리 이 마지막 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운 때 이 악한 마귀도 강력하게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가 매일 예수님의 그 모범이었던 매일 성령 충만을 받는 이 경험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필요들이, 성령이 우리 속에 충만히 임하시면은 우리 모든 필요들이 채워지게 되어있습니다. 돈이 모자라면 하나님이 돈도 채우실 수 있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성령께서 우리의 건강도 회복시킬 수가 있고, 이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내가 나 중심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실천하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죠. 이렇게 아마 이미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좋은 체험들을 많이 가지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한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고 우리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1930년대에 미국의 그 텍사스주에 이란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이 예이츠풀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유전지대가 있었어요. 그 당시엔 이게 기름이 있는지를 발견이 안 된 상태였는데, 그 일대를 아이라 예이츠라는 사람이 목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큰 돈을 이렇게 빚을 내가지고 목장을 아주 크게 차려가지고, 그러다가 이제 뭐 빚을 너무 많이 져가지고는 땅은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거지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미국 정부의 이 석유 이 시추단, 그 곳곳에 기름이 나는 지역에, 여기 기름이 날 만한 지역에 이렇게 시추를 해보는 그 시추 사업단이 그 지역을 방문해서, 그 텍사스고 일대가 아마 기름이 날 만한 지형이 좀 날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 아이라 예이츠에게 당신 땅 그 좀 시추를 우리가 좀 해봐도 되겠느냐 이렇게 허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해도 좋다고 이렇게 사인해주고, 그래서 이 석유 시추 사업단이 그 아이라 예이츠의 그 넓은 수십만 평 되는 땅을 여기저기 이제 이 큰 파이프를 받고 정말 기름이 있는가 없는가 이제 시추를 해보게 됐는데, 놀랍게도 그 지역 그 아이라 예이츠의 목장 곳곳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기름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군데를 봤더니 하루에 한 8만 배럴의 기름이 나오는 그 큰 유정이 발견됐습니다. 우리 돈으로 하면 뭐 하루에 한 30억 원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돈의 이 기름이, 또 다른 지역은 또 더 큰 12만 배럴의 큰 유정이 또 있었습니다. 곳곳에 기름이 묻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이라 예이츠라는 사람은 기름 위에 떠앉아 살고 있던 것입니다. 큰 넓은 땅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이 사람이 이제 사실은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문제는 모르고 산 것입니다. 자기 땅 밑에 그 기름이 있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거지같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도 그런 비슷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성령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의 삶에 늘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늘 같이 계시다는 이 큰 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거를 깨닫지 못하고, 또 그 동행하는 삶의 복을 누리지 못하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또 긴장하면서 이 초라하게 사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분들께서는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의 복을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모시고 특별히 성령 또 다른 보혜사로 와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면서 가정생활에서 또 우리 교회 생활에서 직장 생활에서 모든 삶에서 성령과 동행하는 축복을 크게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성령 충만을 그러면 성경에서 받을 수 있는가? 세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구하라.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을 믿으십니까? 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야고보서 4장 2절에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해 주십시오. 우리 또 제 주변의 일가 친척들에게 또 제가 아는 이웃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분들 여러분 기억날 때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침마다 이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는데 특별히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 시대의 소망이란 책 363페이지에 보면 예수께서는 당신의 인성이 신성과 인성을 연결시킬 하늘의 전류로 충전되기까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하여 탄원하셨다. 그러니까 이 여러분 그 휴대폰 가지고 계신 휴대폰 충전하듯이 완전히 다 충전이 완전히 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신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자주 이렇게 제 이 몸뚱아리가 휴대폰 배터리와 같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충전이 되면은 그날 하루는 승리하고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다음 우리 교회 증언이란 7권 243페이지 기도가 그대들의 힘의 근원임을 기억하라. 급하게 기도를 드리고 등한히 여겨지거나 잊혀질까봐 염려하는 어떤 일을 돌보기 위하여 급하게 달려나가는 일꾼은 성공을 거둘 수 없다. 이 말은 기도를 너무 급하게 하는 이 기도는 좀 영적인 힘을 얻는데 충만한 이 능력을 경험을 잘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그 휴대폰 여러분 꽂아놓고 한 5분 꽂아놨다 바쁘다고 그냥 5분만 꽂았다가 빼가지고 쓰시면 얼마나 쓰일 수 있어요. 몇 통화 못하죠. 금방 끊어져요. 뭐 맥이 없듯이 우리 이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이 전류가 충전될 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시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 체험이 우리 삶에 더욱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자, 우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구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어야 합니다. 이거 믿음의 기도라 그러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의심하는 기도는 어떤가 하면은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씁니다. 우리 여기 제가 화면에 안 나옵니다만 야고보 1장에 보면은 의심하는 기도는 응답이 없다 이렇게 씁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갈 때 경험할 수 있다 이렇게 씁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자, 오늘 우리 이 저녁 시간 성령과 동행하는 삶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오늘은 성령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우리 곁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분이시다. 그 성령을 우리가 모시고 살되 충만하게 모시고 살아라. 충만한 임재를 누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충만한 임재를 누리냐? 구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시오. 사람이 자기 자녀가 부모가 악해도 자녀에게 좋은 걸 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안 주시겠느냐? 첫째 구하라. 그 다음에는 구한 다음에는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순종의 삶으로 나아가라. 자기를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자, 이런 성령과의 동행이 우리 이곳에 와 계신 동안에 이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가 산책하시면서 성령과 동행하시고 교제 나누시고 또 더 큰 복이 이번 경험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의 몸과 마음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의 또 축복과 치유의 능력이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기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